제가 1위가 된 게 아니죠. 배주수가 1위가 됐지. 주식으로. 주식으로. 뭐 상금도 없어요? 상금도 뭐 없고. 아, 족 같은 문화예요? 다 족 같은 문화예요? 오늘 이슈는 바로 아마존의 혁신과 도전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사실 원래는 스타트업이었잖아요. 1994년도에 창업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작가님께서 2004년도에 입사를 하시고, 네네. 이제 올해 2019년 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됐잖아요. 네네. 스타트업에서 세계 1위 기업이 되기까지 약 한 25년 정도 되는 거를 작가님 그 과정을 보신 거고. 네. 어때요, 기분이? 지금 지나고 보면은, 아, 정말 이거는 값진 경험을 했다. 네, 이제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큰데요. 네. 그 안에 있으면은 사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 25년 동안 회사가 성장해서 세계 1위 기업이 되려면 얼마나 했겠어, 일을.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 아마존 회사가 세계 1위 기업이 됐잖아. 네. 내가 그거 맞춰서 성장 속도가 그만큼 빨리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약간 뒤처진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회사는 세계 1위 기업이 됐는데 나는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1위가 된 게 아니죠. 배주수가 1위가 됐지. 또 아마존에서 그래서 위에 더 올라가기에는 언어나 문화를 잘 이렇게 그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또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네. 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벽에서 항상 고민하는 거죠. 작가님께서 시애틀의 워싱턴 대라는 명문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좀 쉽지 않았나 봐요. 아, 대학은 사실 전혀 큰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에서 승진은 이 레벨에서 특출난 사람이 다음 레벨로 가는 겁니다. 그거잖아, 사실. 일 잘하면 승리에 빠지시키는 건데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 솔직히. 무섭고, 오래 일하면은 그 압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적 부담이 계속 생겼죠. 근데 이 세계 시가총액 1위 아마존이 네. 그렇게 자린고비 회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네. 뭐 그렇게 뭐 절약을 네. 열심히 한다고. 네네. 절약 정신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어데스크라고 이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네네. 사원도 그렇고 그 뭐 회장부터 미팅 그 회의실까지 다 네. 그 문을 사용을 하는데 네. 진짜 초창기에 한 네. 사원이 5명도 안 될 때 네. 책상을 이제 사러 간 거죠. 갔는데 옆에 문짝을 세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각목을 잘라가지고 책상을 만드니까 훨씬 더 길고 튼튼한데 싼 책상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기리고자 도어데스크 상도 이제 분기별로 주고 책상도 네. 쓰는데 그게 상이에요? 네. 아, 그 요만한 그 나무 그 모형 미니 모델 같은 미니 모델 같은 걸 주는데요. 이 정신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뭔가 지금 형태가 아니라 더 혁신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을 줄인다든지 효율성을 낸다든지 이게 절약 정신이랑 딱 맞닿아 있다고 믿기 이게 때문에 이게 절약과 혁신은 예.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잖아. 그렇죠. 예. 근데 뭐 짠돌이 정신이랑 혁신이 별로 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저도 설득이 됩니다. 이게 어디 설득이 돼요? 계속 어떤 뭐든지 물건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떤 걸 때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더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결국 혁신이라는 게 더 뭔가를 정말로 효율성을 확 향상을 시킨다든지 기존의 거에서 낭비를 확 줄인다든지 이런 게 사실 혁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절약 정신이라는 게 붙어 있다는 거죠. 네. 베조스 개인 소비는 많이 줄었나요, 그러면? 개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 회사다. 주인 의식을 가져라 라는 이런 식의 교육이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은 그런 거 없이 뭔가 특별한 거 준다면서요. 네, 그렇죠. 주식 자체를 주고 저는 사실 그게 당연한 거 같이 느꼈습니다. 네. 왜냐면 처음 들어갈 때도 줬고 매년 네. 주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안 하는 회사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나 아니면은 막 끈끈함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뭐 회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다. 없지만 그래도 주식으로 주식으로 주식 증표로 우리는 그래도 다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를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장하고 그 성장하면 그게 주식값에 반영이 되고 너희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 굉장히 맞는 말 같아, 사실. 이게 훨씬 더, 어쨌든 회사가 잘 되면 너희들도 좀 돈을 버는 거다. 이런 그러네. 메시지인 거죠. 딱 그 정해진 연봉 말고 주식. 그래서 사실 아마존은 항상 그 기본 베이스 셀러리랑 이 주식 포션이 이렇게 같이 이게 되고요. 주식. 맞아. 뭐 한 해 이제 연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좀 괜찮은 게 한국에는 특히 뭐 작은 기업들에서는 이제 가족 같은 기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갓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네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그걸 그런 분위기 형상으로 직원들을 오히려 네네. 피를 빨아먹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도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서 여러 다양한 회사에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도 나누고 아마존 얘기도 나누고 그 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보면은 아 이것만 딱 맞다라고 말하기가 제가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문화나 아니면 같이 성장해온 아, 가족 같은 문화? 정말로 그 좋은 가족 같은 문화예요? 가족 같은 문화예요? 좋은 쪽으로. 아, 좋은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해고를 얘기하고 아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생기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저는 주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인의식을 주는 게 저는 좋다. 맞아. 아마존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키워드는 혁신, 뭔가 도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아마존 혁신의 비결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데이원 정신 진짜 크게 생각해요. 데이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의 첫날에 살고 있다. 아, 인터넷 시대의 첫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즈음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인터넷 그 관련 사업들이 거품이 이만큼 주가가 이만큼 되잖아요. 약간 비트코인 같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사람들이 아 인터넷 이거 형님 이제 버블 끝났고 마지막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이거는 전기가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혁신을 만들어 낸 것 같이 우리는 인터넷 시대 첫날에 살고 있다. 이 인터넷이라는 그것이 가져올 혁신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가장 큰 아마존 건물 이름이 데이원입니다. 데이원. 네, 그래서 그만큼 고객 중심주의에 못지않게 아마존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고 거기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선두주자가 또 선구자가 된 그 연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클라우드가 맞아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아마존을 아마존.com으로 말할 거야. 그 서점 옛날 그 서점에서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뭐 그냥 직구 전자상거래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전자상거래. 그렇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게 아마존 전체 이윤의 반이 넘습니다. 전기로 비유하자면 발전소 같은. 또 하나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패를 굉장히 해도 되는 문화를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실패를 목표로 해야 혁신이 일어난다. 아, 사실 이게 말이 들었을 때는 한국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래서도 막 실패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걸 바라보는 눈 시선은 그렇지 않아. 네네. 그러니까 아마 아마존도 요거 하나 망하면 우리 꼬꾸라진다 그러면 혁신하기 힘들죠. 근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독보적으로 이거는 뭐 2인자가 없는 확실한 원빅이 있어요. 캐시카우와 그 어떤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 또 효율을 만들지만 계속해서 다른 거를 시도를 해서 10개 중에 또 하나가 또 성공을 하면 또 그게 또 기반이 돼서 또 그 다음 산업에 또 실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질문이 없던 건데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에 다녔다 요 책을 베조스가 만약에 봤어요. 네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는 진심으로 아마존이나 회장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제가 만약에 베조스라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다가 소주 한 잔 마실 거예요. 미안해서. 이게 약간 12년 동안 아마존에서 생존하기 위한 한 남자의 투쟁기 약간 생존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생각했던 거는 산에 그 경연을 시킵니다. 한 3일 동안 막 밤을 새면서 사원들이 만듭니다. 맞아. 아마존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1등 하면은 그냥 요만한 트로피 하나 받는 게 끝이에요. 예. 네. 뭐 상금도 없어요? 상금도 뭐 없고. 야, 한다고 하면. 근데 자린공이 너무 심하네 이거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한 그걸 한두 번 참여하고는 아 이거는 너무했다. 한번 1등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저 혼자 했으면 못했겠지만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천재 파트너가 아 얘랑 이거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제가 또 괜찮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네.